드디어 떠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0분. 버스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버스 왕복 쿠폰은 더 이상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탈 항공편은 아시아나 753. 저는 미리 하나은행 앱을 통해 환전을 했고 공항에서 받았습니다. 환전한 거 확인하고 배고파서 푸드코트 가가지고 버거킹에서 루피버거 먹었어요. 보니까 공항에서 퍼레이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제 떠납니다. 고고. 출발. 아시아나항공 함께 기내식도 먹고 뭘 찍어 먹는지 모르겠지만 와. 제가 이날 영화를 세 편을 봤는데 도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피자도 먹었습니다. 이건 저녁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창이 국제공항이에요. 일단 뭐 자연의 느낌이 강했고요. 빨리 짐 찾고. 여기가 택시 승강장인데 1층이 택시 승강장 말고 지하 1층에서 그랩이라는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오시더라고요. 되게 조용하신데 친절하세요. 약간 아직까지는 체감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체크인한 첫 번째 호텔은 페닌슐라 엑셀시어 호텔. 나름 높고 오래됐어요.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예쁘죠?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여기가 로비예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돼요. 약간 빨강빨강한 것이 복을 많이 받으래요. 22층까지 스카이 라운지까지 포함해서 제가 16층을 받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 오른편에는 차랑 물이 있고 아래에는 냉장고가 있네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왼편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냥 딸랑 샤워기 뭐, 오 욕조가 있네요. 제가 마침 입욕제를 갖고 와서 이따가 사용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간단한 어메니티.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옆에 방이랑 같이 룸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을 트일 수 있는 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 하나만 예약했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더블 베드. 여기는 오래된 호텔이라 그런가 TV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귀엽다고 리뷰를 봤었는데 진짜 귀엽네요. 그래서 제가 이 호텔을 접근성이 좋아서 잡기도 했지만 와, 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뷰가. 제가 웬만하면은 고층에 좋은 뷰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뷰를 주셨네요. 그리고 정말 귀엽게도 아래는 족구장? 미니 족구장이 있네요. 여러분 미친 뷰예요, 미친 뷰. 와우, 정말 진짜 이게 카메라로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옷을 걸려고 보는데 아니, 이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빼려니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옷걸이 하나가. 그래서 이상한 거 없어. 짜잔.
칠리크랩 먹으러 갈 거예요. 자, 9시 15분에 예약을 해두어서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밥 먹으러 갈게요. 밤거리가 워낙에 화려해서 이제서야 약간 싱가포르 왔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리버 시푸드가 여기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리버 포인트점을 예약했습니다. 수변공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화려한 이국적인 수변공원. 너무 이쁜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머물 수 있는 리버사이드 포인트점이에요. 제가 받은 자리는 리버가 보이는 바퀴. 근데 너무 좋다.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먹을 건 이거죠. 칠리크랩. 그리고 나머지는 뭐 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싸다? 타이거비어도 가격 보세요. 비싸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나 봐요. 먹기 전에 이렇게 앞치마 목에 걸어주고 사진 찍느라 열중 정신이 없네요. 900g 제 소자로 달라고 했더니 한 이 정도 주네요. 이제 연장을 가지고 막 살이 엄청 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짜서 밥 꼭 시켜주세요.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죠? 약간 미니 선박 느낌? 예뻐. 전 특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간 강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기 딱 좋은. 근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휘황찬란한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의 5대 클럽이래요. 이 자판기인데요. 이런 오렌지가 들어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갈아줘서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인생 내 것 같은 게 있네요. 잠깐 증명사진 미래. 호텔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세븐일레븐을 둘렀어요. 이렇게 많은 싱가포르 음료가 있는데 특이했던 건 참이슬도 아닌 것이 추가라는 이름의 브랜드예요. 들어보셨나요? 또 있어, 흑미차. 저는 자판기에서 보이던 이 해그널스랑 그린티 너무 많이 먹어서 가벼운 음료를 샀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대게를 14만원어치를 먹고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니까 그냥 다시는 여기를 못 오겠다는 마음으로 볶음밥과 머드 칠리크랩 그거랑 콜라 아마랑 맥주 조그만한 글라스 잔에 있는 걸 시켰어요. 와, 저 혼자. 근데 너무 헤비하고 맛은 있는데 막 그다지 강아지 옷 같은 옷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자스민 티차랑
그린티 음료수 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자판기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게 그나마 좀 대중적인 음료인가 봐요. 약간 단티를 그냥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 분들은. 차 입문용인 사람들을 위한 달달한 차. 물을 마실게요. 뿅! 좋은 아침이에요. 드디어 싱가포르의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을 진짜 예쁘죠? 지금 시각은 싱가포르 7시. 페니슐라 호텔의 장점이 또 수영장이 두 개이고 인상 깊게 봤었던 게 여기여서 오늘은 아침부터 수영을 하러 가볼 겁니다. 가보실까요? 여기 짐도 있어요. 물론 이용하지 않을 거지만 제가 페니슐라 장점이라고 말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장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로비에 아침에 조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저 통창을 통해 수영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리뷰의 대부분 용기가 필요한 수영장이라고 부르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수영장 오픈 시간에 일찍 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로비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이 수영장 반대편에는 또 다른 야외 수영장이 나와요. 지금 살짝 노을이 드리워져 있어서 새소리랑 같이 이렇게 뷰가 나쁘지 않아요. 저 오른편에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저 노란색 선까지는 거기 수심이 얕거든요? 서서 그냥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기를 넘어가게 되면 정말 상상할지도 못할 만큼 깊습니다. 수영을 하고 와서 한번 씻고 다이슨을 갖고 왔어요. 드라이기가 나름 일반 헬스장에 있는 드라이기보다는 센데 역시 다이슨만한 게 없죠.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수압이 약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샤워기 수압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세면대 수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오래돼서 그런가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꼬불꼬불해져. 어차피 묶고 다니거든요. 날씨가 습해서 스타일링을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묶고 다니면 끝인 것 같아요. 금방 말고 다녀도 춥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가볼게요. 오늘의 OOTD는 너무 습하고 덥기 때문에 날씨도 너무 맑거든요. 그래서 끝나시를 입고 나갑니다.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네. 밥 먹으러 나가자.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원래 싱가포르는 지금이 우기래요. 날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늘 여기를 갑니다. 저는 미리 한국에서 클룩이라는 어플을 통해 당일 3패스권을 미리 예약했어요. 얼른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문이랑 창문이랑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쁘네요. 건물이 드디어 송파 바쿠트에 왔습니다. 세상에 10시 반에 오픈인데 다들 웨이팅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QR코드로 메뉴판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런치 세트 1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주는데 시원하긴 한데 싱가포르에 자주 가는 친구가 삼계탕과 갈비탕의 섞어놓은 맛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맛이야. 그리고 이 절인 채소, 그 런치 세트에 절인 채소나 아니면 땅콩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신 채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빵은 쫄깃하고 바삭한데 이렇게 국물에 찍어 드시면 돼요. 와, 어제부터 제대로 된 커피를 마셔서 스타벅스에 갑니다. 토끼 부추줄도 보이고 한국보다 디저트 종류도 많아 보였어요. 가든스터베이에 가고 있습니다. 걷는 거 싫어하는데 한 30분 걸린대요. 볼 것도 많고. 하지만 너무 더워서 그냥 그랩 택시 불렀어요. 여기가 바로 2016년에 세계 정원 어워드를 수상했던 가든즈 바이 더 베이예요. 그리고 대망의 이거, 영화 아바타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전시장입니다. 우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뭐 한 번쯤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 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혓바닥인가?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아바타로 변신한 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불꽃이 따라다니는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 진짜 이걸 제일 기대하고 왔는데요. 이게 아바타2에 나오는 이크란이래요. 아바타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공간인가봐요. 이거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화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제가 몸을 틀 때마다 이 이크란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참여 전시도 있어요. 하천초? 마지막은 역시 구찌샵이죠. 화장품도 귀엽네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하버프론트역에 왔어요.
제가 입이 심심해서 맥도날드 디저트에 스트로베리 파이와 리치 음료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냥 뭐 아는 맛이에요. 엘리베이터 15층으로 가면 센토사 가는 케이블카가 있대요. 여러분, 센토사 섬은 리조트가 이렇게 많은데 위에서 보니까 되게 너무 멋있고 웅장하다. 여기가 실로소 비치래요. 센토사. 사람들 얼굴이 다 빨개서 나가더라고. 진짜 이럴 것 같아. 바닷가 앞에 이렇게 수영장을 끼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들이 많았는데 저는 비키니 바를 갔습니다. 되게 퍽퍽해 보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피쉬 소스랑 잘 어울렸어요. 아예 윙주 타임을 위한 푸드 스트릿이 잘 돼 있네요. 티켓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폰샵에서 수령했습니다. 꼭 티켓 구매 후에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세요. 버스를 탈 수 있는 정거장이 나와요. 모든 셔틀버스는 무료예요. 저녁에 센토사에서 건너가는 케이블카는 이렇게 야경이 예쁘다고 했는데 진짜 예쁘네요. 2일차도 끝! 여러분, 다녀올게요. 오늘의 OOTD예요. 오늘은 래플시티 쇼핑센터에 가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직 오픈을 안 했나봐요. 매장이 청소 중인 데가 많아요. 응? 한국인가? 비행기가 많네요. 저는 카야 토스트 윗 버터 세트 A를 주문했어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카야토스트예요. 안에 보시면 짭짤하고 달달한 카야잼에 가운데에는 버터가 박혀있어요. 제가 카야잼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밀크티. 싱가포르 와서 차나 음료가 다 입맛에 안 맞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아는 맛이니까. 카야잼 먹고 이제 터널 가는데 진짜 너무 느끼해서 너무 느끼하고 배불러가지고 토할 것 같아. 여기는 무슨 거리가 대자연이야. 여러분 가까운 줄 알았더니 30분 거리더라고요. 심지어 길 잘못 들어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나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터널인데요. 너무 멋있죠. 다들 저기 앉아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생샷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낮아요. 저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오, gorgeous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오, thank you. 안녕. 체크아웃하러 나갑니다. 마리나 베이로. 드디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호화로운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에 왔습니다. 저는 타워 1 앤 2 쪽에 있는 체크인 하는 데 미리 왔어요. 한 12시 40분쯤? 체크인이 3시라서 그 전까지 가방만 미리 맡겼어요. 그리고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마리나 베이 숍에 왔습니다. 여기서 배도 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안 탔어요. 카지노 바깥으로 나오는 매장이 전부 다 명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되게 큰 푸드코트 점들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여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마라탕도 있고 물론 한식도 있었어요. 저는 푸드코트 말고 위층에 있는 딘타이펑에 왔어요. 되게 걸쭉하니 뜨뜻하고 매운 수프라고 해요. 하나도 안 매웠어요. 그리고 채소가 빠질 수 없죠. 여기는 반찬이 따로 없어서 채소볶음도 시켰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 중에 하나인 바샤 커피에 들렀습니다. 바샤 커피는 원두 아니면 팩으로 팔더라고요. 다들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계단에서 마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샀습니다. 블루 커피를 샀는데 산미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TWG 티 매장에 왔어요. 가루나 이렇게 티팩으로 파는데 티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와서 크림치즈 케이크와 커피 하나를 테이크아웃해서 체크인하러 갑니다. 여기는 타워3인데요. 여러분 저는 50층을 배정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진짜 밤이 너무 좋아요. 딱 들어오면 오른편은 이렇게 샤워실과 예 마리나 베이 샌즈의 어메니티예요. 바디밀크 비누 보통의 어메니티랑 똑같네요. 이건 뭐지?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보기 전에 수납장과 위에는 이불인가? 그리고 보통의 호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캡슐 커피랑 몇 가지의 티들과 웰컴 드링크. 정말 크네요. 페니슐라 호텔에 비해. 그리고 더블 침대. 와, 뷰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 화장대도 있네. 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가든 뷰. 와, 미쳤다 진짜.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왜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지? 마리나 세이벤즈? 마리나 베이 샌즈.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왜 랜드마크이고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페닌슐라 호텔에서 있어서 그런가 페닌슐라도 되게 좋거든요. 약간 오래된 호텔이라 살짝 날벌레가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고 일단 뷰가 미쳤어요. 일단 여기가 50층이라 그런가 와, 제가 어제 봤던 가든스베이를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시티뷰로 해야 되는지 뭐 뷰가 되게 많아요 또. 근데 그 중에서도 가든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인을 12시 한 40분? 뭐 체크인을 빨리 하면 좋다고 해서 미리 갔거든요. 한 30분? 20분? 정도 기다리고 체크인을 했는데 방이 어쨌든 체크인 시간이 3시부터여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했습니다. 자라 미니 원피스를 샀고요. 싱가포르에 오면은 꼭 사야 한다는 바삭 커피? 뭐 아무튼 커피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파는 이거를 샀는데 어휴 뒤집었네. 이거를 샀는데 $48예요 영수증을 되게 고급스럽게 담아주죠? 왜냐고요? 비싸니까요. 5만원 가격이라니. TWG. 근데 저 아까 TWG 이제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두 분이 되게 흥분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유명하구나. 티 종류를 잘 몰라서 그린티. 제일 무난한 거. 남들이 하는 거 저도 다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아까 커피 사면서 치즈케이크를 샀는데 와 엄청 꾸덕꾸덕해. 그 인피니티 풀을 제가 갑니다. 키를 방에 두고 왔어요. 어쩐지 엘리베이터가 안 찍히더라. 세상에 이걸 갖고 나왔어.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시큐리티 전화 걸어서 올라오신대요. 날씨는 안 좋은데 야경이 너무 좋아.
뷰티풀 옆에 셀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이거든요? 바. 근데 10시 이후에 클럽으로 바뀐다고 해요. 정말 뷰가 환상적이죠? 옆 테이블에 외국인 언니들이랑도 짠! 타워2에 가서 55층에 올라가요. 굿모닝. 시리얼, 한식, 양식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이렇고요. 처음엔 양식으로 시작했어요. 체크아웃 하기 앞서 제 손톱 색깔처럼 오늘은 좀 정열적인 OOTD로다가 좀 많이 짧아서 불편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기는 루이비통 매장인데 마리나 베이센즈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아트 사이언스 비치예요. 진짜 결국엔 비가 왔어요. 여기는 부비스 정션인데 한국의 동대문, 밀리오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랜드마크 머라이언 파크였어요. 이 사자상 앞에서 꼭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에 들렸어요. 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는 우산샷이나 물 먹는 샷?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2023년 저의 버킷리스트 혼자 해외여행 가기 성공!